여기 한번 봐주세요. 원래 다리엔소 추는데 속도가 좀 있고 도블렛 템포도 써야 되고 이러니까 종아리 힘이랑 발목 힘이 좀 필요한 것 같아. 그래서 이 등산이 최고잖아. 나는 걸을 때 바우사랑 걸을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걸을 때는 하산 등산을 끝내고 내려가는 때 근육 쓰는 거랑 비슷하고, 그리고 바우사는 올라갈 때 등산을 산을 올라갈 때 쓰는 근육하고 비슷한 것 같아. 아, 솔님이 다음 연습할 거 참 얘기해 주기로 했었는데. 다음 연습할 거는 도블렛 디엠포를 한 반 프레이즈 정도 연속적으로 쓸 수 있으면 되게 깜비오 디나믹가가 되게 잘 보이고 또 신나고 그럴 것 같아.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는 스텝이 하고 싶은 게 있거든. 그걸 같이 한번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. 그래요.